근데 얘도 진짜 어떻게 만드면 이게 2,000원이 나와? 웃기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어우 되게 옛날 느낌 난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가성비가 좋은 안전카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아 이게 생김새가 금액 대비 성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툴스타에서 나오는 TS-SCK라는 안전칼인데 칼날을 사면 칼이 따라와요. 어?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금액이 이게 2,000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칼날을 총 6개를 넣어줍니다. 리필 칼날 5개에 본체에 기본 장착된 칼날 하나.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안전칼인데요. 굉장히 컴팩트하죠? 제 손바닥보다 좀 작습니다. 길이를 보게 되면 145mm가 나오는데요. 뒤쪽에 비너걸이 있고요. 고무 그립 있고 안전칼이고 칼날 잠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그면 칼날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안전칼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쓸리다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미연에 방지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면 단점이 칼날 끼우기가 조금 상그르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칼날을 올리다 보면 이렇게 홈과 홈이 만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들어서 빼는 타입인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홈이 있는 유틸리티의 칼날입니다. 근데 이게 뺄 때는 쉬운데 넣을 때가 좀 상그러워요. 이런 식으로 칼날을 넣고 요 원형과 홈의 위치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서 넣어야 되는데 아 이게 구멍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 저는 좀 연습을 한 겁니다.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이거 말고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고무 그립 있죠? 컴팩트하죠? 안전 칼이죠? 칼날 5개 넣어주죠. 이게 유틸리티 칼날이 보통 살려고 보면 막 1600원, 17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칼날을 사면 칼이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근데 눈치가 빠른 분도 아시겠지만 호환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칼날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요 칼날은 여기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칼이 지금 이렇게 거잖아요. 요렇게 안전칼. 요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안에 요런 식으로 칼날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얘는 중간에 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못 넣는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칼날이 필요해요. 이런 유틸리티 칼에 넣었어요. 칼날이. 그러면 돈 몇 백 원 못해가지고 이거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날은 이거대로 활용을 하고 뭐 칼도 간혹 쓰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이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립감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엄지와 거의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 작업할 때 손의 피로도가 좀 많이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공 작업하시는 분들도 여기다 비너를 걸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안전하고요. 근데 곰곰이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게 2,000원이 하죠? 그럼 칼날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냥 막 쓰기에 편리한 그런 칼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진짜 어떻게 만들면 이게 2,000원이 나와? 웃기네. 녹 잘 쓰겠죠, 이거, 그죠? 그냥 막 쓴다는 생각으로 써야겠네요, 이거는. 근데 칼날이 날카롭기는 뭐 뭐든 그렇지만 날카롭긴 날카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툴스타에서 나오는 2,000원짜리 안전칼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